올해 나이 59살의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가 영화 미션 임파서블 7 촬영 중 카메라맨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언론 매체 스크린 렌트는 톰 크루즈가 영화 미션 임파서블 7 촬영 중 카메라맨을 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매체에 따르면 톰 크루즈는 움직이는 기차 위에서 액션씬을 촬영하던 중 카메라맨 한 명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. 톰 크루즈와 제작진은 촬영 당시 안전장치를 착용했지만 실제 달리는 기차 위라 위험할 수도 있던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. 카메라맨은 다행히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대부분의 액션을 직접 소화하기로 유명한 톰 크루즈는 미션 임파서블 7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속 스태프의 방역수칙 위반이 논란이 되자 톰 크루즈가 거리두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코로나 보안 로봇을 구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한편 미션 임파서블 7은 현재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 중으로 코로나19으로 촬영이 지연되며 내년으로 개봉이 미뤄졌습니다.